네, 10월 23일 수요일 한밤의 미주라 2부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잘 계시죠? 네, 네. 어디 안 가셨죠?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네. 실적 발표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봐야 될 것들, 그리고 테슬라 이야기까지 좀 했었는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뭐랄까 어떤 부분에서는 기대를 좀 갖기도 하면서 그렇죠, 사실 어떤 얘기 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모르고 네. 워낙에 실적 발표를 하면 떨어지는 경우가 최근에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실적 발표하고 당연히 빠지겠지? 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할까? 이런 느낌. 특히 만약에 이제 내년도 이제 인도 대수 전망치를 200만 대로 설정을 할 경우에는 올해를 넘고 작년도 아하. 넘기 때문에 네. 어찌되든 계속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을 좀 보여주면서 좀 주가가 그래도 좀 떨어지더라도 좀 그러니까 하루 빠지지만 네, 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도 해보고요. 네. 어제 이제 중국의 보험사에 등록된 테슬라의 차량 숫자를 그쵸. 보면은 사실 지난 달보다 한 달 전보다 좀 빠졌습니다. 중국 기준이긴 한데요. 일단은 10월 셋째 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는 않았기 때문에 과연 올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네. 좀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모델 2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계속 나오긴 합니까, 근데? 언론사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델 2, 3만 달러 이하의 소형차가 나올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타이밍에 발표할지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타이밍의 문제다? 네. 그래서 항상 실적 발표 때 떨어졌던 주가가 뭐 테크데이나 무슨 기술을 발표하거나 이럴 때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네. 내년 초까지는 좀 봐야 되는 측면. 현재 0.5% 정도 빠지면서 네. 오늘장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좀 훑어가면서 2부 본격적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대 지수는 다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갛네요. 오늘도 보폭을 좀 크게 가져가기는 쉽지 않아서 다우가 0.4%, S&P 500도 0.3%, 오늘 나스닥이 조금 낙폭이 있습니다. 0.6%대 하락이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0.2%대 약보합권에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4.2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습니다. 보면 4.256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강달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트럼프 트레이드로 달러가 지금 부각이 되면서 지금 엔달러 환율이 153엔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유도 볼까요? 오늘 원유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0.68%가량 빠지면서 71.25달러 지나가고 있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0.7%가량 빠지면서 7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 유가 관련된 뉴스가 있어서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미국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시장은 계속해서 중동 지역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야기를 로이터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히트맵 보면서 좀 분위기를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나스닥이 많이 빠지냐? 엔비디아가 3% 가까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IT 하드웨어 단, 세미컨덕터 단에서는 온도차가 굉장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3% 가까이 빠지고 퀄컴도 함께 2.4%대 빠지는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4%까지 그 상승폭을 좀 키워내면서 색깔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온 세미컨덕터도 2.8%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고요. 마소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M7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0.5%, 알파벳도 0.5%, 메타 0.8%, 아마존이 많이 빠지네요. 1%까지 빠지고요. 역시나 테슬라도 함께 빠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소비재단의 상승폭이 좀 눈에 띕니다. 월마트가 0.6, 코스트코가 1%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실적 발표를 한 코카콜라만이 조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었던 방위, 방산, 항공 관련된 종목들은 그래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GE 에어로스페이스가 2.8%대, 록히드 마틴도 0.8%대. 또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부동산 쪽에 있는 종목들이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외에 헬스케어 섹터들은 뭐 큰 폭의 움직임 없습니다만 약간의 초록불 나오고 있고 실적 발표한 AT&T가 다시금 2% 이상의 상승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은 뭐 실적 발표 관련된 정리는 천천히 저희가 시간이 많으니까 네. 실적이 이미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천히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오르는 종목보다는 내리는 종목이 오늘은 장 개장 이후에는 좀 더 많아 보이는 네. 그런 실적 종목이고요. 테슬라 오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뭐 내일 어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런 뉴스도 좀 있었긴 한데 일단은 일본에서 그 테슬라의 ESS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네. 파워월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제 야마다 체인, 야마다라는 회사의 체인망을 통해서 일본에서 이 파워월이 설치가 될 수 있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테슬라가 현재 뭐 자동차 판매에도 힘을 쓰고 있지만 굉장히 그 친환경적인 크레딧을 통해서 얻는 수익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 파워월을 글로벌로 확장하려는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다라는 네. 로이터통신의 보도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파워월 관련된 이야기 나오고요. 약 1,000개 매장을 보유한 야마다 홀딩스와 제휴해서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 파워월을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 이런 뉴스가 오늘 하나 있었고 네. 또 investing.com 프로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뭘 네. 우리가 테슬라 어닝 하기 전에 봐야 되냐라는 뉴스 기사가 있어서 하나 공유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야기와 비슷한 논조를 좀 갖고 있긴 한데 네. 전체적으로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합의된 주당 순이익이 68센트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합의된 추정치가 기존에 60센트였는데 그러니까 EPS가 시장 예상치보다 높게 나올 것이다 라고 바클레이즈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마진이 바닥을 쳤고 앞으로는 상승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조금 전에 제가 파워월 얘기해드렸었는데 테슬라 에너지 부문의 성장과 잠재적인 비용 절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강조된다라고 바클레이즈에서 물론 오버웨이트까지는 주진 않았어요. 아쉽게도 그런데 비중 유지를 또 네. 등급을 또 유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가올 모델 2.5라고 써 있죠. 네. 여긴 또 2.5라고 해놨네요. 내년 상반기에 네. 생산된다고 거의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아니 언론에서는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언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어느 타이밍에 얘기할지. 네. 네, 만약에 내일 깜짝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더 깜짝 놀랄 텐데. 아무튼 좀 기대를 해보는 측면도 이만큼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문제는 바클레이즈가 제시하는 거는 AV,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로봇, 휴머노이드와 AI 전략을 구체화시켜서 공유를 할 것이냐라는 그렇죠. 거죠. 지금 자동차 위주의 회사인데 앞으로 그 휴머노이드와 AI를 하겠다라고 천명을 한 만큼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지 대해서 구체화되지 않으면 상당히 의견 자체가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우리는 내일 자동차 말고 뭘 봐야 된다? AI. AI와 로봇. 로봇 얘기에 네. 집중을 해야 되는 그래야 주가 여부를 확인할 수 그쵸.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인도량 같은 것들은 이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숫자에 대한 기대라기보다는 진짜 사업의 방향성을 어느 쪽으로 어떻게 획기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냐가 테슬라는 항상 관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기대감이 높은 회사는 다 그래요. 그렇죠. 예를 들어 프록터 앤 갬블은 정말 얼마나 잘 팔았고 중국 시장이 얼마나 그쵸. 경제가 지난 분기에 안 좋았고 이런 거를 보는데 테슬라는 그런 것보다 좀 부진하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더 잘 팔 거니까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연관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네. 어제 GM 실적이 잘 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차 전지 얘기가 또 바로 국장에서 나왔죠. 그럼요. 왜냐하면 또 그 GM 실적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전기차 판매가 돌아섰다고? 캐즘 끝나는 거 아니야? 네. 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캐즘으로 제일 직격탄을 맞은 게 우리나라 이제 그 2차 전지 특히나 셀업체들
거기다가 소재단 업체들은 이게 그 공장을 굴리는 데 드는 돈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뭐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GM과도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네, 회사이기도 하고 GM, 스텔란티스도 하고 스텔란티스, 벤츠, 유럽에서 잘 메르세데스. 나가지 않습니까? 그쵸. 나름대로 수요가 있고 뭐 테슬라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네, 상당히 4680. 좀뭐 우리나라 업체이기 때문에 선전을 좀 기대해 보는 측면이 있고요. 네.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제네럴 모터스 얘기도 하자면 오늘은 좀 빠지는군요. 네, 어제 워낙 잘 가서 오늘 워낙 어제 워낙 많이 올라서 예. 지금은 제너럴 모터스가 0.2%대 소폭 약세를 지나가고 있고, 포드 같은 경우는 0.3%대 예. 지금 소폭 아주 살짝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맥도날드 주가 살짝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화면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맥도날드가 5.6%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죠. 대장균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고요. 스타벅스 얘기 오늘 해야 되잖아요. 아, 스벅이 네. 이게 스타벅스가. 예방주사 효과를 노린 것인지 네, 되게 지금 생각보다 안 빠져요. 0.7%대 하락입니다. 스타벅스가 30일 날 네. 그러니까 말일 하루 전날 실적 발표를 내놓게 되는데요. 네. 갑자기 잠정 실적 같은 갑자기. 거를 내놨습니다. 짜란. 네. 근데 그리고 생각보다. 안 좋을 네. 거다를 미리 예고를 하는 내용을 내놨고요. 네. 일단은 북미의 동일 매장 매출, 미국에서의 동일 매장 매출이 6%가량 빠질 거라고 예고를 했어요. 이미 우리 안 좋을 거야. 우리 안 좋을 거야 다. 이야기를 했고 네. 또 중국에서는 동일 매장 매출이 14%가 빠질 거야. 중국에서 네. 요즘 스페셜티 커피 업체들이 많아졌대요. 그 있잖아요. 루 뭐라고 루이싱? 뭐 아닌가? 생각해 맞습니다. 네. 뭐그 이런 이름인 것 네. 같아요. 이름을 그런 데가. 까먹었는데 정확히는 네. 저도. 1등 자리를 내줬다 그래요. 네. 그래서 또 워낙 차 문화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발달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에서도 힘을 못 쓰고 미국 시장에서도 힘을 못 쓰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실적 안 좋을 거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주가가 예방주사를 맞으면서 현재는 0.6% 하락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방주사 좀 세게 맞는 것 같고요. 오늘 스타벅스 잠깐 네,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하나 장표 볼까요? 네, 좋아요. 제가 또 마련을 해왔습니다. 네. 자, 스타벅스의 이 실적이 잠정 그 실적 내놓을 때 회계연도가 약간 복잡하더라고요. 아, 그다 좀 많이 예, 달라요? 약간 조금 달라서 좀 네. 보느라고 힘들긴 했는데 네. 이번에 3분기 우리가 실적 발표라고 하는 게 스타벅스에게는 회계연도 기준 4분기입니다. 한 분기씩 뒤로 미뤄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매출은 3% 빠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EPS가 시장에서는 매출 빠지는 건 괜찮아도 EPS 빠지는 건못 투자자 참죠. 입장에서 못 참아요. 네. EPS가 25% 25%요. 감소를 예고를 했습니다. 네. 0.8달러를 예고를 했고요. 특히 글로벌 동일 매장 전체 평균 7% 매출이 빠질 거라고 예고를 했는데 중국에서 14% 빠진다고 했잖아요. 네. 문제는 객단가가 한 명당 지출하는 이 뭐랄까 내는 돈이 네. 8%가 줄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1,000원 내다가 10,000원 내다가 이제 8,000원만. 8,000원 좀 주는 거죠. 네. 8,000원이 얼마예요? 아, 아니 그러네요. 9,200원. 9,200원 내는 네, 거네요. 9,200원 내는 8%가 주는 거니까. 그런 네. 얘기가 되는고요. 네. 총 방문자도 문제입니다. 뭐 객단가도 문제긴 한데 방문자 수는 글로벌하게 10%가 줄었다 그래요. 이제는 다들 스타벅스를 안 가나 봐요. 안 가죠. 네. 그러니까 10%의 방문자가 줄었고 동일 매장 매출이 7%가 줄었다. 사람도 덜 가고 돈도 덜 쓴다. 객단가도 그러니까도 줄었으니까. 줄고 오는 사람도 줄고 네. 안 좋을 거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합니다. 띠로리. 일단은 뭐 최근에 치폴레에서 CEO가 새로 오면서 네. 그래도 좀 재부팅을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네. 어제 내놓은 변명을 보면은 우리가 근본적인 전략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CEO가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그것이 back 네. to Starbucks 플랜이다. 백투 스타벅스 플랜이라고. 그래서 지나치게 복잡한 메뉴를 단순화하고 가격 구조도 수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메뉴 근데 저는 그게 복잡하죠. 네. 10분 메뉴가 이해가 가는 복잡. 게한 1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그거는 신세계 스타벅스긴 합니다만 예.
원래 그 베이커리 섹션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커피가 정말 주였고, 그 다음에 뭐 리저브라 그래서 그런 걸 따로 빼거나 그러지 않고 네. 정확하게 우리가 적절한 생각하는 가격에 딱, 커피가 딱돼 있고 가격도 되게 리즈너블한 가격에 서비스가 됐는데 어느 순간 베이커리 섹터에서 움직이죠. 그쵸. 베이커리, 요즘에는 솔직히 말해서 스타벅스, 우리나라 스타벅스긴 합니다만, 베이커리 새거 나왔다고 같이, 커피 새거 나왔다고 같진 않죠. 네, 네. 그렇죠. 그러네요. 커피값은 올라가기만 하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CEO가 지금 CEO 말고 전임 CEO에서 굉장히 특이한 그런 전략들을 좀 세웠던 것이 네. 예를 들어 스타벅스의 그 기프티콘 있잖아요. 그걸 네. 뭐라 그러죠? 그 모으시는 거. 아, 그 이거를 카드? 막 NFT로 만들고 그런 걸 이거의 했어요? 홍보비를 굉장히 많이 쓰고 미국 내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 기간 이게 맞나 싶은 마케팅 전략을 사용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때 했던 실수들이 지금의 그 인지도 하락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이제 다이어리 이제 받기 위해서 그쵸, 스티커를 직접 연말에. 모으고 그래도 어플에 모으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여기에다가 NFT를 심어서 이거를 이제 그런 걸 그렇게 하다 했었어요? 보니까 굳이 이런 생각까지 갔던 그런 얘기가 네. 그런 와중에 스타벅스는 낙폭을 줄입니다. 어쨌든 백투 스타벅스 다시 돌아간다고 해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지금 스타벅스는 0.3% 하락에 좀 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방주사 제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CEO가 바뀐 회사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네. 뭐 디즈니는 바꾼다 그러고, 아, 바꿀 스타벅스는 거다. 바꿨고, 조금 있다가 나이키가 바꿔서 대표적인 CEO 교체된 회사가 스타벅스와 나이키인데, 네. 둘다 실적이 안 좋은 거 모두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떡할 건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잠정 실적이 이렇게 나왔지만, 뭐 글로벌 매출이 상당히 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로 30일 날 실적 발표에서 그렇게 낮아진 시장 예상치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아, 그쵸. 눈높이를 이미 확 낮춰놓고 거기다가 요 정도 했어 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스타벅스 이제 말일까지 30일까지 좀 홍보팀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 이그 뭐랄까 언론 그 뭐랄까 이론 중에 네. 그 예방주사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 뭔지 알아요. 먼저 매를 맞으면 나중에 비난이 덜하고 오히려 네. 칭찬을 받는다. 그쵸. 오늘 그런 스타벅스가 그런 걸 했고요. 네, 간단하게 또 넷플릭스가 현재 0.8%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에 한 1%까지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뉴스가 한 가지 있었어요. 넷플릭스가 블록버스터 비디오 게임 개발 계획을 철회한다라는 이야기를 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결국엔 지금. 그거를 철회한다로 저는 그 끝나는군요. 게임 안 해봤는데 해보셨어요? 아니, 뭐, 게임을 사실은 넷플릭스에서 한다는 생각 자체를 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섹션은 있잖아요. 있어요.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있는데 한 번도 저는 클릭을 해본 적이 없기는 해요. 예. 그래서 개발 계획을 철회한다라고 뉴스가 특히 전해졌습니다. AAA 게임을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주들이나 이용자들이 잉? 왜? 막 이런 느낌이었군요. 네. 왜냐하면 AAA 게임은 막 몇백억 대가 들어가는 아, 그런 게임을 그래요?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오. 넥슨에서 만드는 300억 대의 뭐 서든어택 블록버스터급, 2라든지 뭐 그건 잘안 됐지만 아무튼 네. 그런 엄청 규모가 큰 큰, 게임들을 의미하는데 네. 넷플릭스가 게임 회사가 아닌데 AAA 게임을 개발한다? 아, 근데 사실 그런 걸 노렸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요즘 게임 업계의 흐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게임 업계들이 막 뜨기 시작한 게 모바일 게임이었잖아요. 막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모바일 게임을 막 하다가, 이제는 그 게임에 약간 우리나라 말고 미국이라든지 중국을 중심으로는 콘솔이라든지 PC 쪽으로 다시금 좀 넘어가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TV에서 한번 해봐? 약간 이런 그런 생각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넷플릭스의 그 오늘 나온 WSJ 기사 중에 하나는 네.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의 넷플릭스 어플을 네. TV와 연동시켜서 컨트롤러로 쓰는 기능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있기 아, 때문에 얘가 네, 컨트롤러고 이 이게 휴대폰을 TV로. 컨트롤러로 쓴다는데 그게 AAA 게임이다? 사실 그게 말이 쉽지 되겠냐? 그런 측면이 있었기도 네. 한 그런 측면인데 철회를 했다고 하고요. 네. 자, 그리고 어제 나온 뉴스이긴 합니다만 크게 화제가 되진 못했는데 넷플릭스의 주요 이사 두 사람이 대규모 주식을 매도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어제 밸런스에서 나왔습니다. 네.
자, 먼저 930만 달러 어치의 리처드 바튼 이사가 내년이긴 한데요. 내년 말까지 12,000주 정도를 매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티모시 헤일리 이사가 내년 11월까지 910만 달러 규모의 11,700주 정도를 매각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매도가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주요 약 2만 3,000주 정도가 시장에 풀릴 예정이라서 요거는 확인을 좀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지금 너튜브 채팅창에서 넷플릭스가 다이어리 주는 게 좋겠다고. 괜찮은 아니, 생각이에요. 근데 저 이거 탐나요. 왜 배우들이 넷플릭스 그 인터뷰하고 나면은 그 굿즈 가져가거든요? 컵이랑 이런 쿠션? 그 되게 나름 예쁘게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아, 꿈돌이님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시네. 넷플릭스 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IP들이 굉장히 많아서 게임뿐만 아니라 사실 그 IP에 충실한 사업들을 좀 제대로만 차라리 하면. 하는 게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는 게 예전에 CJ E&M이 네. 그 계열사가 CJ가 또 많기도 하고 네. IP도 있으니까요. 네. 그걸 가지고 신용카드를 또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관련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를 위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가 오. 뜬금없이 접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 그냥 제대로 해야 손을 돼요? 대는 게 가장 좋지 않나. 그러니까요. 그 CJ&M도 결국에는 티빙이 다 키라고 하거든요. 티빙이 잘 돼야 지금 E&M 워낙 사업부가 많지만 결국엔 티빙이 잘 돼야 성공한다라고 하는데 넷플릭스도 좀 힘을 내주기를. 그래도 아시잖아요. 콘텐츠의 힘은 위대하다. 아, 그렇죠. 아파트 아, 아파트. 보여줍니다. 제가 아직 몸이 안 풀려서 그 정도의 아, 힙함은 아직 오지 왜요? 않았기 때문에 왜요? 같이 해주세요. 조금 전에 이제 맥도날드 이야기해서 네. 구체적으로 잠깐만 보고 어, 넷플, 내려갈 이야기인데 이게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이제 한 아이의 아빠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네. 이게 혈전을 유발하는 어머. 증후군이 있는 어린아이들이 감염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냥 하긴, 식중독이 네. 아니고요. 심지어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지금 생각보다 네. 물론 바클레이즈에서는 맥도날드의 이 사태가 뭐 별로 물론 영향 안클 그렇게 거다. 영향가 네. 있게 장기화되지 않을 거다.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네. 일단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10개 주에서 49명이 감염된 사례이고 네. 이거는 초기 리포트에 불과합니다. 아, 더 그러니까 있을 수 있다? CDC에서 초기에 리포트한 것만 해도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50명 정도가 감염됐고 그중에 한 명은 사망했다라고 리포트를 한 거고 아직 이게 언제 먹은 거냐면요. 네. 9월 27일에서 10월 11일 사이에 드신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날짜가 지금 23일. 23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이후에 드신 분들도 아, 영향권에 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계산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쿼터 파운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얇게 썬 양파. 아까 이제 저희가 장표 보기 전에는 네. 양파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네. 일반 양파 아니고요. 네. 얇게 썬 양파가 문제다라고 했는데 네. 이제 얇게 썬 양파가 뭐가 다르다면서요? 얇게 쓴 양파가 뭐가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식제품이든 그러니까 약간 주부 마인드가 지금 주부 나오는데 마인드. 무엇이든 칼이든 무엇, 손이 닿으면 음식은 빨리 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게 그 세포가 깨지는 거기 칼을 쓰지 때문에 말아야 되나? 아니죠. 그냥 그러니까 통 양파로 뒀으면은 이렇게까지는 안 됐을 텐데 얇게 썰면 그만큼 이 면적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세균들이 빠르게 이제 번식을 할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 아무튼 그 얇게 트리플 썬. 스타처럼 굉장히 빠르게 잘랐더라면 감염이 안 됐을 텐데 뭐 농담할 일은 아닙니다만 네. 일단은 이게 대장균이 우리가 아는 1호7균이라는 네. 그 대장균 들어보셨을 우리나라에도 있지 거예요. 않습니까? 많이 발병이 되는 그 균계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 일단 양파 자체는 모든 레스토랑에서 제거가 지시가 됐다고 하고요. 지금 양파 없는 햄버거 팔고 네, 일부 있겠네요. 지역에서는 쿼터 파운더 자체를 지금 품목에서 뺐다고 합니다. 아하, 네. 그런데 이제 바클레이즈 얘기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여기서 영향이 크게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데, 뭐 베어드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제 매수해서 이제 의견을 하향하는 조치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네. 치폴레가 2015년에 똑같은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사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웬디스 아시죠? 네, 알죠. 우리나라에 있다가 없어진, 철수했던 네. 웬디스가 2022년에 상추에서 대장균이 발생해서 또큰 사태가 있었다 그래서 네. 그 당시에 있었던
문제를 예시를 들어서 네. 현재 맥도날드 사태가 조금 커질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어느 정도 영향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실 이런 뉴스 나오면 맥도날드 가시겠어요? 제가 미국에 살고 있으면 전 맥도날드 안갈것 같은데. 뭐 제가 안 간다 만다 하면은 한국 맥도날드에서 뭐 항의할 수 아니, 있으니까 그런 맥도날드의 그거 문제가 아니라.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무언가 어떤 브랜드에서 식중독균이 발견이 그건 안 됐다. 가죠.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그 브랜드를 안 가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다못해 예전에 코로나19 초기에 세 네. 번째 확진자분이 스타벅스에서 감염이 됐거든요. 네. 확인된 게. 네. 저희 동네였어요. 네. 그 동네 스타벅스를 저희 동네 아무도 안 갑니다. 아, 무서워서. 그런 연관성들이 이제 알게 그니까요. 모르게 생기기 때문에 그럼요. 그런 편견이 생기면 또 네. 불편한 게 이제 맥도날드 주가가 또 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그쵸. 일단은 뭐 주가적으로는 오늘 낙폭을 5% 조금 가까이. 네. 이게 프리에서는 6, 7까지 갔다가 좀 줄인 측면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이 틈을 타서 햄버거 화면을 본 김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을 미션. 좀 해야 돼요. 미션을 미션. 좀 해야 됩니다. 저희의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햄버거 먹기 이벤트. 네, 근데 햄버거 먹고 아프다는데 이런 얘기 해도 돼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얇게 썰지 않았을 것 같고요. 혹시 문제가 있다면 이제 상표가 그거는, 없는 버거 쪽에 항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아니, 뭐,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샵 9083으로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을 사진을 찍거나, 뭐, 캡처를 하시거나, 혹은 저희 유튜브에서 되게 재밌게 수다 떨면서 방송하거든요. 거기서 쓰고 계시는, 같이 수다 떨고, 유튜브에서 쓰고 계시는 이 닉네임 함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저희 얇게 썬 양파 안 네, 넣을게요. 일단은 뭐 쿼터 파운더가 아니고요. 네. 저희가 또 굉장히 특별한 네. 네, 버거 세트이기 때문에 맥도날드가 문제가 된 것이죠. 네. 네, 상표가 없는 햄버거 세트입니다. 분명히 그점 강조를 해드리고요. 지금 채팅창에서 꿈돌이님이 배달 요청 사항 양파 빼고 주세요. 네, 그게 될지는 참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햄버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햄버거 세트 교환권을 저희가 드리는 교환권. 거기 네. 때문에 만약에 요청하실 때 조리식 양파 빼고 해달라라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은 뭐 네. 사망자가 발생한 이슈와 더불어서 이렇게 웃으면 안 소개시켜 되죠. 드리는 게좀 죄송하기도 하면서 네. 하지만 저희가 일단 9083번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좀 공유를 드리고요. 네. TV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뭐 오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네. 삼행시 이런 것만 써서 보내시면 저희가 추적이 안 돼서 상품권을 못 보내드려요. 그러니까요. 꼭 휴대폰 전화번호랑 성함이나 닉네임 그리고 내용 간단하게 네. 써서 보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저희 오늘 전화 받았다 했잖아요. 네. 저희 방송이 아주 유익하다고 방송국에 전화를 주신 분이 계신다고 합니다. 아, 감사드린다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혹시 빌어 어떤 분이신지 정체를 문자 보내주세요. 드러내시면은요, 네. 저희가 또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전화했어요 네, 하고 제가 제 이름, 직권으로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샵 9083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저희 할일 좋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균 이야기를 하니까 살짝 좀, 네. 좀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헬스케어 이슈로 한번 헬스케어를 옮겨가 봐야 될것 볼까요? 같은데 네, 현재 볼까요? 일라이 릴리 주가를 오늘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0.7%대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일라이 릴리입니다. 자, 일라이 릴리 오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일라이 릴리 이슈가 좋습니다. 있었는데 일라이 릴리 알츠하이머 네. 뭐 치매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같은 계열에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도나네맘이라는 치료제가 있는데요. 네. 영국의 NHS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도나네맘의 사용을 승인을 부결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영국은 병원에 갈때 돈을 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쵸. 일정 부분을 되게 어느 정도는 싸게 내긴 내잖아요. 하지만 네. 영국은 일단 건강보험이 병원비를 다 커버해주는 형태를 띠고 있는데 네. 물론 이게 굉장히 느리고 비효율적이고 정확도가 떨어져서 문제다 네. 이런 평가가 있긴 하지만 NHS에서 어떤 약물을 이 환자분들에게 서비스를 할지를 결정하거든요. 네. 그런데 오늘 MHRA 그러니까 영국 식약청에서 이 도나네맘을 승인을 하긴 했어요. 네.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써라라고 했는데 이또 기관이 또 있습니다. 네. 이 식약청 산하의 나이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 나이스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등학교 뭐 학생부 평가 이런 시스템인데 그, 아, 여기서는 맞아요. 비용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도난내마비 효능 대비 가격이 너무 비싸다. 라면서 NHS에 공급하는 건안 돼. 네. 그러니까 보험 수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NHS가 도난내마비를 보험 지급 대상에서 뺐다라는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일라이릴리가 오늘 약세로 오전장 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앞서서 일본과 일본의 에이사이와 바이오젠이 공동 개발했던 레카네맵이라고 있었는데요. 네. 똑같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인데 이것도 똑같이 NHS에서 보험 적용 대상에서 승인을 부결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그냥 알고 보니까 도난내마비 뭐 되게 알츠하이머 치료제라고 하니까 신의 약물 같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니고 초기 단계의 소수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4에서 7개월, 그러니까 한 반년 정도만 이 진행을 미루는 좀 느리게 진행되게 하는 그런 효과만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나이스에서는 약물 대비 비용의 효율성이 일반적인 이 건강보험공단 네. NHS에서 허용하는 약물에 비해서 6배까지 가성비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건보에서 이 보험의 약물을 가져와야 되는 가격이 비싸니까 따져봤더니 가성비가 좀 굳이 떨어져 라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민영 보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아마 지금 치료가 될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영향이 있는 그런 오늘 일라 릴리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라이릴리 현재 0.6%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실적 발표했는데 약간 붉은 빛이 도는 종목 볼게요. 바로 힐튼입니다. 힐튼. 네. 힐튼 힐튼 호텔 여러분들 많이 가시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힐튼 호텔도 호텔인데 패리스 힐튼이 힐튼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화면에 언급이 나오니까. 되는 네. 힐튼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현재 2%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힐튼 실적을 찾아올게요. 잠시만요. 힐튼이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일단 EPS가 네. 시장 예상치가 2.91달러였는데요. EPS가 2.87을 찍었어요. 어허. 그리고 올해 4Q와 4분기와 내년도 가이던스도 하향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신기한 게 보통 여행 수요가 많아지면 호텔이 잘 같이 잘 나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여행 수요, 비행 수요는 엄청 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 아메리칸 에어라인이 또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래서 기대가 된다. 이런 그쵸. 기사가 나오는데 미국 지금 항공주도로 잘 가잖아요. 호텔주가 그것도 힐튼이라는 대명사, 호텔의 대명사가 빠진다? 참 이상한 것 같기도 합니다. 에어비앤비? 아, 그런가? 네. 약간 반사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래서 로이터에서 나온 뉴스 간단하게 힐튼 정리를 해드리면, 유럽에서의 꾸준한 여행 수요, 뭐 미국과 중국 등 시장에 대응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연간 객실 매출 성장률과 순이익 전망치를 모두 낮췄다라고 합니다. 연초부터 뭐 미국, 중국 소비자들이 거시경제 동향을 경계하면서 여행 규모를 줄이거나 저가 및 저예산 대안을 선택하거나 여행을 피하는 등전 세계 여행 수요가 약간 어렵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저가 항공, 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뭐, 에어비앤비 이런 쪽으로 이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이 호텔 쪽으로는 수요가 안간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호텔 관련된 종목들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여기 보니까 수요가 늘었다고 했더니 그건 맞네요. 네. 제가 지금 체크했더니 미국에서는 객실당 수익이 1% 증가했고요. 1%요? 네, 중국에서 9% 빠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 부진이 크네요. 상당히 이제 힐튼의 부진을 이끌어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 오늘 힐튼의 그런 실적 발표였는데, 근데 이제 오늘 저희 방송 들어오기 전에 힐튼 얘기하면서 힐튼 호텔 뭐 요새 휴가철에 가본 적 있냐?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힐튼이 예전만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의견을 동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그 힐튼은
최고의 럭셔리 호텔의 이미지가 있고, 그쵸. 물론 여러 가지 라인업이 그 안에서 다양하지만, 있겠지만,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네. 국내 힐튼 호텔들도 마찬가지고, 네. 동남아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네. 가지 제가 체험을 해보거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네. 힐튼의 위세가 예전만 못하지 않느냐라는, 마치 어딘가요? 그 태국에 가면은 네. 정말 태국은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한해 오는. 동안 오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방콕에 모든 호텔 체인이 있는데 힐튼이 비쌀 것 같잖아요. 네. 중가예요, 중가. 아, 중간 근데 가격에 위치한 브랜드로 포지셔닝 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힐튼이 어떻게 보면 호텔 체인 중에서 되게 오래된 그렇죠. 체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 노후화에 대한 약간의 그런 인식도 저는 있거든요. 오래된 호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 하와이도 가면 유명한 호텔 체인들은 오히려 안 비싸요. 다 오래됐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들이 약간 더 싸고, 괌도 그렇더라고요. 괌. 네, 괌도 워낙 유명한 이 휴양지 같은 곳이라서 우리가 아는 그런 들어봄직한 호텔들은 생각보다 막 초고가는 아니고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어린아이랑 가기 제일 좋다는 괌. 네. 네, 가보고 싶습니다. 네. 자, 저희 1부 마지막에 들어왔던 소식 하나 함께 네. 전해드려야 될것 같은데, 뱅크 오브 캐나다에서요, 50bp의 금리를 인하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자, 현재 블룸버그의 기사가 이제 확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한번 그냥 깔끔하게 읽어보면요, 네. 50bp를 캐나다에서 내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캐나다는 앞서서도 굉장히 선제적으로 내렸죠. 네. 금리 인하를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한데요, 네. 이번에 3.75%로 금리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75면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가 끝나야 도달할 수 있는 네. 오, 그런 그쵸. 금리가 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한 미국과의 차이가 정확하게 상단 기준으로 1%포인트가 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캐나다의 경기가 어떻게 됐냐라고 봤을 때는 네. 우리가 다시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시사한다라면서 티프 맥클럼 지금 보시면은 정책 폴리시 메이커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한 지금 네. 담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도 발표가 됐어요.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제 화면에 지금 일정을 좀 띄워놨는데요. 기존 주택 판매 지금 발표가 됐는데 384만 건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보니까 예측치보다 약간 낮아졌고 2010년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예측치가 388만이었는데 384만으로 발표가 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뭐 빠졌다라고 바로 해석을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요. 네. 제가 지금 월간치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같이 발표되는 월간 수치를 네, 보고 월간도 있는데, 볼까요? 자, 기존 주택 판매 월간치를 네. 보시면요, 밑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지난 7월에 해당하는 수치가 1.3% 늘은 걸로 나왔고요. 네. 그 당시부터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이제 5.1%, 5.4%, 이렇게 해서 이제 엄청 안 팔린다, 네. 네. 주택 판매가 안안 되고 된다.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요. 자, 7월에 그때 나왔던 수치가 1.3이었는데요. 8월 때 발표할 때 조정된 수치가 1.5로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지만 8월에 이제 계절적 요인이 있었죠. 네. 허리케인이 있고, 전체적으로 뭐 항만 파업도 있었고, 8월치가 2.5% 빠진 걸로 나왔었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수치에서는 마이너스 2%로 상향됐습니다. 어허. 그리고 실제로 나온 오늘 수치는 지난달보다 1%포인트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수치로 봤을 때는 회복되고 있는 지금 네. 월간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래도 확실히 수치는 숫자는 숫자로만 보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수치로 딱 보면은 어머나 어잉? 이럴 수 예. 있는데, 이게 추이로 보면은 그래도 네. 괜찮을 수 있다라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미국 지금 부동산 시장이 네.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요. 아, 워낙에 그쵸. 집도 안 사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니까 살 사람도 안 사고 새 집도 안 사고 기존 주택도 안 사고, 그쵸. 네, 살 대출자들은 대환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 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부동산 섹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네,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부동산 섹터입니다. 또 제가 바로 지금 히트맵 켰다가 눈에 들어온 게 보잉이에요. 보잉 파업 오늘 끝내는 투표 오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23일로 이제 아침이니까요. 네. 이제 노조원 분들이 출근하셔갖고 네. 투표를 하고 오후에 종료를 해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네. 오늘인데 일단 주가는 1%당량 빠지고 있어서 그냥 기억이 나서 한번 좀 짚어드리려고 켜봤습니다. 그 외에 지금 코카콜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여전히 2%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코스트코가 1% 이상의 좀 큰 폭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마트도 0.5%가량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 월마트 같은 경우는 처방약을 뭐 30분 안에 갖다 주는 서비스를 하겠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본 것 같아요. 월마트가요? 네, 월마트. 아마존 따라하기군요. 그렇죠. 아마존 예. 따라하기를 하면서 뭐 생필품이랑 처방약이랑 다 뭐 주문하면 뭐 얼마 안에 갖다 주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왔던 걸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뭐 크게 주가의 반응은 아주 큰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0.6%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 채팅창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네.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세상에 저세상 채팅 내용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뭐 재미있는 이야기 하고 계시면은 저희 네. 좀 끼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신당까지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네. 자, 그 오늘 왜? 어떤 이야기가 또 나왔는지 한번 서머피셔 실적 네. 나오지 않았었나요? 서머피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서머피셔 지금 보니까 3%가량 좀 빠지고 있습니다. 서머피셔 실적 한번 확인을 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피셔가 현재 3%가량 빠지고 있고요. 다나허 같은 경우도 1% 넘게 좀 함께 하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서머피셔 실적 안 좋았었나요? 서머피셔가 시장 예상치 EPS가 5.25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실제치는 5.28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네. 106.3억 달러 예상을 했는데요. 그게 조금 하회를 했어요. 106억 달러로 나왔습니다. 네. 3천만 달러 정도 하회를 한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가이던스도 이게, 하향했나 봐요. 네, 가이던스 자체는 일단은 네, 올해 전체 연간 네. 가이던스는 유지를 했는데 이게 EPS 가이던스가 시장이 예상했던 것에 하단에 걸려 있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미스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가이던스를 유지했으나 네. 시장은 그 기존의 가이던스의 중간값보다 높게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 중간값이 역시 유지를 하면 하단에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EPS 가이던스가 하단에 걸리다 보니까 좀 아쉬운 모습에 오늘 실적이 나왔고요. 네. 특히 서머피셔 같은 경우는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유전자 분석 툴 이런 걸로 네. 상당히 유명한데 매출이 많이 나오는 생명과학 그 부문에서 마이너스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전자 분석과 같은 생명과학 분석 툴에서는 네. 플러스인데 생명과학 분야에서 네.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나오다 보니까 네. 오늘 전체적으로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현재 주가는 자 화면이 잘 안 뜨네요. 네, 지금 서머피셔 현재 3%가량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567 지나가고 있습니다. 함께 다나오 같은 경우도 오늘 증권사들에서 여러 의견을 좀 내놨던 걸로 제가 확인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뭐 긍정적인 의견보다는 약간 보수적인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2%가량 좀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저희 들어오기 전에 스피릿 에어라인 이야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스피릿 네. 에어라인이 오늘 사실은 주가가 굉장히 최근에 급등세. 한 3거래일 동안 정말 뭐랄까 롤러코스터 그 자체를 탔던 변동 주식이기도 한 것이 네. 지금 부채 상환 마감일이 다가오다가 네. 그거를 내년까지 연장했다는 합의안이 나왔다가 오늘은 경쟁사와의 합병안이 M&I. 오늘 나왔습니다. 네. 기존에 2022년 합병 논의가 됐었던 프론티어 에어라인과 합병 논의가 재개됐다. 라는 오늘 뉴스가 나왔고요. 월스트리트저널발로 네. 오늘 나온 뉴스가 있었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 주가 지금 장전부터 현재 주가는요. 네.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32%대 급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상승폭을 줄인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는 우리나라 네. 같으면 진작에 멈췄을. 그죠. 우리나라 같았으면 상한가 걸려서 지금 만약에 풀리지 않았다면 거래조차 안 됐겠죠. 네, 그런 지금. 상황인데 계속 올라가다가 조금 지금 살짝 내려왔는데요. 2022년 합병 논의가 있었다가요. 그런데 둘이 이제 프론티어와 스피릿 에어라인이 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이 저가 항공기 LCC의 미국의 왕인 제트블루가 등장을 해요. 갑자기? 그래서 제트블루가 갑자기 스피릿 에어라인한테 우리랑 할래? 합병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 제트블루랑 합병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법무부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안 안 돼! 돼. 라고 하면서 이게 무산이 돼서 너네 독점이야. 그래서 이게 이러는데요. 합병하기로 한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로 지금 1년 반 이상 흐지부지 오다가 그래서 스피릿 에어라인에서 그러면은 지금 주가도 주가고 회사가 지금 부도나기 직전인데 죽겠다. 살기 위한 방안은 우리가 다시 사이즈를 키우고 경쟁력을 갖추는 그니까. 것이다 하면서 다시 프론티어 에어라인과의 합병안을 2년 묵은 걸 다시 꺼내왔다. 라는 그래서 게 이렇게 급등을 네, 하는군요. 오늘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묵은 걸. 제트블루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알수 없죠. 네. 여튼. 그래서 지금. 스피릿. 지금 3대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 S&P 500, 나스닥 모두 0.4% 내외의 하락이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도 0.5%의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빅스가 오르긴 하는데 뭐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고요. 오늘은 환율을 좀 봐야겠죠. 153엔까지 터치했었던 엔달러 환율입니다. 여전하네요. 153엔 딱 지금 찍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제금리 이야기 안할수 없습니다. 4.26까지 찍었었대요. 그러다가 현재는 4.244 지나가고 있는 점 확인하실 수 있고요. 금값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옵니다. 2738 지나가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지금 생각보다 원유 재고량 있다라는 분석과 함께 각각 1%씩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엔비디아가 1.6%대 약세를 보이면서 나스닥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외에 오늘 실적 발표한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호실적 발표하고 3%대 강세, AT&T도 함께 호실적 발표하고 나서 2.4%대 강세 이어가고 있고요. 반면에 실적 발표하고 빠지는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2%까지 그 낙폭을 키워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코가 계속해서 1% 이상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요. 전거래일에 실적 발표하고 급락했었던 GE 에어로스페이스가 4%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3부에서는 어떻게 흐름이 정리가 될지 잠시 후에 3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봬요. 3부.